자, 또 오늘 피규어를 하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, 보이시죠? 요시키 후지모토. 아이고, 요시키 후지모토라고 좀 유명한 일본 작가가 있는데, 이 사람이 만드는 것들이 약간 좀 이렇게 실사 느낌이 나는? 좀 개성이 강한? 그래서 보통 애니메이션 피규어랑 다르게 약간 오리지널 작품을 만드시는 분인데,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분이 처음으로 레진 제품을 발매했더라고요. 그래갖고 예약을 해가지고 구매했는데, 와, 안에 싹 비어있네요. 어쩐지 가볍더라. 뭐야, 이거. 아니, 씨, 박스 이렇게 큰 걸로 보낼 거면은. 야, 배송비 엄청 나갔는데. 이게 배송비가 한 EMS로 5만원 나왔거든요? 바보들 아니야? 배송비는 한 2만원 줄였겠다, 제가. 정 사이즈로 보냈습니다. 좀 뭐, 포장 깔끔하네요. 또 흰색. 야, 얘네 또, 씨. 중간에 대행해준 데가 있거든요. 이걸 또 까서 보내. 야, 이러면 내가 까는 맛이 없잖아. 아, 참, 씨. 설마 이것까지 깠다고? 야, 이것까지 깐 거 같은데? 아, 뭔가 마음에 안 들었대. 미개봉이 아니잖아, 이런. 아우, 진짜. 엄청 가볍다. 너네, 씨, 깨져 있기만 해봐, 이거. 뭐지? 난 또, 돈 주고 새 걸 샀는데, 대행업체에서 확인해준다고 다 까봤어. 와. 대행업체 아닌가? 설마 통관에 걸린 건가? 이게 허접해. 깔끔하네요. 깔끔해. 제품 개봉은 안 한 것 같은데. 왜냐면 다 이렇게 밀봉 처리가 돼 있네. 아니구나, 밀봉 아니구나. 밀봉 아니네. 베이스. 이거는 얼굴이 중요합니다. 이게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? 약간 실사 느낌 나면서 좀 개성 있는.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. 되게 PVC 같은데? 자석 되어 있네요, 자석. 야, 이 버섯을 PVC로 만들어야지. 이게 또 엄청 무거운데? 요걸 중간에 껴주고. 잘 들어가네. 끼고 여기다 버섯을. 오케이, 그래도 좀 낫다. 오케이, 좀 고정이 됐네요. 이렇게 하면 그냥 빠져버리겠다. 살짝 좀 무게가 있네. 개구력이 안 난다 있네. 이렇게 걸쳐놓는 건가 보다.
제가 보니까 저게 첫 작품이 아니라 이거 도쿄게임걸이라고 이게 먼저 있었네요. 레진으로 나온 게. 이거는 좀 싼 것 같아. 국내에서 한 16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. 약간 개성이 있죠? 얼굴. 약간 그 실사 느낌이 있죠? 매력있어, 매력있어. 그 지금 고토부키아에서 또 그 작가가 참여한 작품이 하나 나와갖고 지금 예약을 했거든요. 지금 배송 오고 있는데, 오면 또 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